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레이첼 브루어라고 하고요. 신제품 그리고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액티브 뉴트리션 제품에 대해서 처음 소개받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미 좀 익숙하신 내용이지만 좀 새롭게 리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좋은 내용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우리 유산화는 과학을 기반으로 하고 이것을 공유함으로써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좋은 내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셸리 백스터는 글로벌 뉴트리션 프로그램의 익스큐티브 디렉터시고요. 네, 셸리 백스터 잠시 서주시고요. 그리고 셸리 백스터님은 인체 뉴트리션과 기능의학 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뉴트리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KT 버튼은 상품 개발 이사님이십니다. She heads up our food science team and she 우리의 식품 과학 팀을 이끌고 계시고요. 식품 과학 석사 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라인 쪽의 제품들을 또 역시 담당하고 계십니다. 제이슨 브레이스웨이트는 역시 식품 과학 학위를 가지고 계신 전문가시고요. 다양한 제품 개발에 관여하셨습니다. 액티브 뉴트리션 라인에 있는 좀 독특한 제품 개발에 많이 관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앤 브로사드는 캐나다의 골드 디렉터이십니다. 20년간 패러메틱으로 일을 해오셨고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는 것을 곁에서 지원해 오시고 적극 응원해 오신 분입니다. 네, 그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i everyone. 안녕하십니까? It has been so great spending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주를 보내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대면으로 여러분을 뵙기까지 뭐 2년이나 걸렸죠. 그리고 컨벤션이 얼마나 북적북적한 이벤트인지 정말 오랜만에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정말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런 게 컨벤션인데 사실 우리 삶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의 연속이죠. 아이들 축구 경기를 따라가는 것이든지 아니면 미팅과 미팅 사이를 이동하는 것이든 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뉴트리션 제품군을 저희가 기획하게 됐던 것이죠. 굉장히 바쁜 일상생활 그리고 끊임없는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품군입니다. 액티브 뉴트리션 브랜드는 단순히 제품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핵심에는 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각의 그 웰니스를 향한 여정을 가고 계시죠. 때로 우리는 우리 신체에 바꾸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체는 사실 있는 그대로 정말 놀라운 신체이고 여러분이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면서 신체를 더욱 증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신체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진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미션을 가지고 액티브 뉴트리션 브랜드를 창조했는데요. 우리 몸의 영양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이면서 동시에 우리 두뇌를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액티브 뉴트리션 제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이 라인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저희가 담아내고자 했는데요. 일단 글루텐 프리 그리고 유전자 조작 성분을 쓰지 않는 것을 저희가 지향했고요. 또 저혈당 그러니까 무설탕이거나 무가당인 상품이 되도록 했고 이동 중인 사람들이 휴대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 제조 설비를 가지고 액티브 뉴트리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유사나 노스라고 부르는데요. 본사에서 유사나 노스를 방문해 보신 분, 네, 손 들어주세요. 네, 손 든 분들이 계신데요. 정말 놀랍죠. 아직 유사나 노스를 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과 내일 투어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액티브 뉴트리션 제품군에는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체중 조절, 그리고 장 건강, 그리고 에너지와 수분 공급입니다. 먼저 우리 체중 조절 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트리밀, 뉴트리션 쉐이크가 있고 피넛버터 쉐이크바, 콜라겐 프로틴바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장내 환경 개선 라인에는 5G 액티브, 그리고 디톡스 티 믹스, 그리고 드링크류로 플레인이 있습니다. 이제 장내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군인데요. 이 배변 활동이 보다 규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를 돕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을 증진하고 그리고 이 소화 중에 불편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수분 보충 라인 쪽에는 레브3 드링크가 있고요. 피트니스 관련한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분, 운동 중 수분 손실을 보충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액티브 뉴트리션 제품들에 대해서 상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버튼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할 텐데요. 우리 뉴트리밀 액티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Can I get a what? 네, 여러분. 네, 소리 좀 질러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굉장히 바쁘시고 이 컨벤션에서 많은 활동들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새로운 출시 제품들에 대해서 또 배우기 위해서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트리밀 액티브 쉐이크는 사실 제가 유산화에 조인했을 때 처음 작업을 했던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인하기 전에 이미 많은 연구자들과 그리고 회원들과 이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쉐이크를 개선할 수 있을까 논의를 했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 높이고 설탕 함량은 낮추고 그리고 단백질 원도 단일한 단백질 원 으로 통일하는 것 이런 의견들을 받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제품을 만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했지만 예, 3년 전에 이제 컨벤션을 했을 때 이 쉐이크를 소개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인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피드백을 또 많이 받았고요.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쉐이크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뉴트리밀 액티브를 보게 되면은 20g의 이 단백질이 함유됩니다. 20g은 한번 식사하실 때 흡수하고 소화하실 수 있는 최적의 단백질 양입니다. 일반 레귤러 뉴트리밀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가지 그 단백질 원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뉴트리밀 액티브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하게 유청 단백질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대두 단백질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함량 또 주목할 만한데요. 사실 여러분의 세포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원도 불포화 지방산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소가 중요한데요. 이제 남성과 여성의 이제 섬유소 필요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충분한 섬유소를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함유되어 있어서 그 필요량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섬유도 불용성과 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당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뉴트리밀은 이제 17g의 이제 당을 함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트리밀 액티브 쉐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당을 10g 또는 그 미만으로 낮추고자 했습니다. 뉴트리밀 액티브 쉐이크는 이제 다양한 건강 기능성 클레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개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좀 공유 드릴게요. 일단 저혈당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체중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트리밀 쉐이크가 이 혈당 테스팅을 통해서 저혈당을 돕는 제품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저혈당이라는 게 뭔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일단 혈당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당 지수는 여러분의 식품에서 여러분의 그 혈액으로 얼만큼의 당이 흡수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당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래서 혈당이 높아지게 이제 되면, 신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또 과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당 식품은 좀 더 안정적으로 당이 이 조절돼서 혈액 속에서 돌게 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프로틴 쉐이크는 많은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고 또 유지하게 해주죠. 그리고 근육량은 결국 여러분의 resting metabolic rate, 대사율과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딜 가지 않아도 그저 침대에 누워 있어도 명상을 하고 있어도 계속해서 대사작용이 이루어져서 폐도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이렇게 함으로써 에너지를 활용을 해서 이 대사작용이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의 그 대사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초 대사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섬유질은 여러분의 이제 소화관에 안정적으로 음식량이 존재한다라는 기분을 줌으로써 과식을 좀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적의 이 거대 영양소 혼합을 뉴트리밀 액티브가 함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소이 뉴트밀 밀크쉐이크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굉장히 최적의 거대 영양소 블렌드를 여러분이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균형 잡힌 거대 영양소 블렌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을 통해서 에너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한 완전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 아미노에시드를 이 완전 단백질을 통해서 섭취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두 단백질과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거대 영양소를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마이크를 다시 셸리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중관리 제품 소개 하나 해주실 거예요. 네, 저는 뉴트리밀 액티브 스무디로 매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컨벤션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레시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액티브 뉴트리션 카페 가보신 분 손 들어봐 주세요. 네, 꽤 많이 가셨네요. 네, 그 스무디가 굉장히 맛있다고 제가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 트라이 바닐라 만들었고요. 오늘은 초콜릿 피넛버터 바나나 스무디를 만들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체중 관리에 사용이 되는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메타볼리즘 플러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인데요.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자, 메타볼리즘 플러스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 손 안 드신 분이 있으세요?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아직 그 메타볼리즘 플러스가 출시가 안 된 시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쇼핑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지금 한번 그 구매 또 정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대사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상적인 적절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메타볼리즘 플러스를 우리가 개발을 한 건요, 건강한 대사작용을 지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네 개의 핵심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플래티코돈 글라디포름 루트 엑스트랙트입니다. 두 번째는 녹차 추출물이고요. 여기는 70% EGCG, EGCG가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린진이라고 하는 영양소 있는데요. 이것은 자몽 껍질에서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헤스퍼리딘은 오렌지 껍질 추출물입니다. 저희 시트러스 바이오플라노이드 컴플렉스의 일부이고요. 그리고 인셀리전스 컴플렉스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볼리즘 플러스에는 인셀리전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성분이요. 우리의 체중을 적절하게 잘 관리해줍니다. 그리고 지방을 에너지로 연소시켜줍니다. 저는 정말 도움을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에너지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도라지 추출물입니다. 도라지 꽃은요. 도라지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서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라지가 사실 여러분들 뒷마당에서 자라고 있을 수도 있어요. 도라지는 전통적으로 한방에서 또 한약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의 신체가 지방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라지 추출이요. 제가 클릭을 너무 빨리 눌렀네요.
제가 이 녹차 주춤물을 거의 건너뛸 뻔했는데 그 단어 바로 이 녹차입니다. 여러분 녹차 마시는 거 좋아하시죠? 저도 녹차를 좋아하는데요. 폴리페놀이 그리고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메타보리즘 플러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플랜트 폴리페놀입니다. 에피갈로 카테킨 갤레이트, 뭐 너무 길죠. 그래서 이거를 EGC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EGCG는요, 우리가 건강하게 대사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최적 에너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시트러스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콤플렉스입니다. 마찬가지로 메타볼리즘 플러스 안에 인살루전스 컴플렉스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을 지방산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혈당 수준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주고요. 또 소위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HDL,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도움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타볼리즘 플러스는요, 여러분들의 대사작용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빈번히 듣는 질문 몇 가지를 말씀드리죠.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게 메타볼리즘 플러스에 카페인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카페인은 태블릿당 25mg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에 3개가 권장량인데요. 그렇게 되면 75mg에 달하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왜 저녁 7시 이후에는 먹지 말아라고 되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카페인을 섭취를 하면 주무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메타볼리즘 플러스를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에 간식을 먹을 때, 그때 함께 먹습니다. 우선 어떤, 뭐 하루에 언제 먹는 게 좋은지는 개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 이제 KT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요. 저희 장 건강을 돌봐주는 저희 제품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클리커 줘주세요. 장 건강을 위한 우리의 다이저스트 헬스 프로틴 드링크와 관련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몬드 밀크로 또 저희가 스무디를 만들어서 레시피도 많이 만들었는데요. 저희 유산화 포트폴리오에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틴 드링크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이저스티브 헬스 프로틴 드링크. 마찬가지로 이름이 되게 길죠. 왜 굳이 이렇게 긴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그래서 이 이름이 함의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죠.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물성 단백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단백질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소화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렌틸콩, 그리고 치피 단백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멜린을 추가하고 있고요. 이것은 소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단백질을 섭취를 했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이 효소입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렌틸콩과 치크피 프로 단백질이 완벽한 단백질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집트콩과 렌틸콩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단백질입니다.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홉 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제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는 무가당이고 영양이 좋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백질은 10g, 설탕도 들어있지 않고요. 파이버가 5g이고요. 그리고 파이토 영양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집트 콩이나 렌틸 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항산화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니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죠. 우선 첫 번째, 왜 이게 그냥 프로틴 드링크, 단백질 드링크라고 그냥 부르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안에는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해 주신 박사님께서 모든 리서치를 살펴보고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소화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드링크는요, 식사 대용식이 아닙니다. 식사를 대용하기 위해서는 미소 영양소 그리고 칼로리 양에 있어서 아주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 드링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프로틴 부스트입니다. 아침에는 스무디를 만들어 드시고 싶으면 거기에 또 다이제스티브 프로틴 드링크를 추가하시면 단백질 함량이 또 높아집니다. 스무디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귀찮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면 주스와 과일만 넣고 만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한테 그 레시피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레시피를 올려보았습니다. 아주 맛있고 만들기 쉽습니다. 더 많은 레시피가 필요하시면요, 저희 유사나의 미디어 센터에 가보세요. 또는 왓츠업 유사나에 가보시면 됩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레시피도 또 여러분들이 시도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 리브유사나라고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으로 유사나 컨벤션에 온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유사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요. 컨벤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처음 오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5G 액티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의 장 건강,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소화가 잘 되면 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죠. 섬유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화를 도와주는 주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버에 집중되어 있는 유산화 액티브 헬스 라인에 여러분의 장 건강을 잘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을 개발했습니다. 포스, 프룩토 올리고 사카라이드가 함유되어 있고요. 올가닉 아가브 이눌린도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탕수수의 섬유, 그리고 사과, 라즈베리, 블루베리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5G 액티브가 왜 우리의 장 건강을 그렇게 좋은지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섬유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설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 감미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공 성분도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0g에 달하는 섬유질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장내 미생물들, 건강한 미생물들에 도움을 주는 프로바이오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저희는 하루에 20에서 30g에 달하는 섬유소를 섭취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위장이요, 25, 30g에 달하는 섬유소를 섭취를 못하면 소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선 섬유질은요, 수용성과 불용성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수용성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장을 잘 코팅해 줍니다. 그리고 훨씬 더 나에게 포만감을 줍니다. 근데 불용성 같은 경우는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 무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을 그냥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달려있는 바퀴 같습니다. 그냥 빨리 지나쳐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산균, 유산균, 프리바이오틱, 유산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산균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인체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파이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장내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좋은 박테리어들, 좋은 미생물들이 유산균을 사용을 해서 또 이것을 섭취를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내 미생물 군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더 궁금하시면 2시 30분 찰스 월튼이 5G 액티브를 디자인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주실 겁니다. 5G 액티브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탄산수가 아닌 음료수에 섞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트리 밀에 아침에 섞어서 같이 먹고요. 물에 섞으셔도 되고요. 커피나 차에 또는 스무디에 넣어서 함께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유와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서 드시고요. 그럴 때마다 해시태그 액티브 뉴트리션으로 꼭 공유해 주세요. 또 스타트 썸띵 캠페인의 일부로 사연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첼에게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과학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정말 열정을 가지고 계신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제품들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움 데 대한 패션을 가지고 계신, 열정을 가지고 계신 앤 브로사드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에 많은 걸 들고 있습니다. 네, 제 모국어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닝 페이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유사나 제품들을 알게 되었지만 진정하게 비즈니스를 구축하게 된 것은 15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유사나 제품들을 중심으로 뭔가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장내 건강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화 제품 6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장내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장내 환경을 이런 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몸이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고객들에게 알리곤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보를 받은 분들 그러니까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이런 장내 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산화 제품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느끼고 있던 불편한 증상들을 좀 개선하는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유산화 제품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17년 전부터 이 뉴트리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냥 쉐이크만 먹는 거로는 조금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쉐이크를 이용을 해서 쿠키를 굽거나 또는 에너지볼을 만드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로 쉐이크를 그냥 먹는 것보다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쉐이크를 섭취할 수 있는데요. 제가 고객들하고는 7일 단위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한 3일 정도를 쉐이크를 먹고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 제가 말하는 점프킥 스타트를 활용을 해서 7일을 정말 즐겁게 쉐이크를 먹으면서 체중 조절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유산화 도구를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고유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저희 자체 프로그램 만들었을 때는 유산화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툴을 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유산화 미디어 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다운받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다른 국가의 또 사이트들도 들어가 보면서 혹시 제가 더 잘 고객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지는 않은가 항상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타 국가 사이트에서 발견을 하면 그걸 가져오고 언어를 변경을 해서 제 페북 페이지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워크숍에 참여하셨다면 들으셨겠지만 제품 관련된 컨텐츠는 20%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컨텐츠를 80%로 가져가라 라는 조언 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 이미지 그대로 포스팅하는 것은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페이스북에 올리고 또 여러분이 고안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함께 넣는다면 어떤 건강상의 이슈를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요. 여기에도 이제 댓글도 막 달렸는데요. 제가 프로젝트 21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또 제품에 대해서도 소개를 했고요. They just comment on it, and then after that. 여기에 대해서 또 댓글도 달렸었습니다. 그럼 댓글을 단 분들에게 뭐 DM 같은 걸 보내서 또 1대1로 연락을 함으로써 어떤 건강상의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거기서 대화를 통해서 이 분과 저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유산화 제품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테스트모니얼을 공유해 줄 수 있느냐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테스트모니얼이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모니얼을 캡처해서 또 활용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내용을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다. 막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게 올라가면 또 많은 분들이 그 밑에 또 댓글을 달아서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품을 중심으로 관련된 정보를 연결해서 올리셔도 좋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장내 건강과 관련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한 3개 정도만 선택을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짜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제품 3가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뭐 30일 챌린지 같은 것을 기획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어떤 챌린지 같은 것을 기획해서 알림으로써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것을 선보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챌린지가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면서 훨씬 더 용이하게 사업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 질문 있으시면은 SNS에서 질문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컨벤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Cause I'm the happy. Clap along if you feel.